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카이리 어빙은 여전히 레이커스로 가고 싶어하며 그게 이번 오프시즌이 되었던 다음 오프시즌이 되었던 상관없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레이커스에 집착하는 걸까요? 다비넴 레이커스 감독은 러셀 웨스트브룩에게 자신의 시스템에서 마음껏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어합니다. 그는 웨스트브룩이 주루 할러데이처럼 끈질긴 수비를 하길 바란다고 하네요. 수비에 집중하는 버럭신 가능할까요? 샬럿이 마일스 브리지스에 대한 7.9밀리언 달러 규모의 퀄리파잉 오퍼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브리지스는 최근 가정폭력을 행사해 체포되었으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미래가 창창한 선수였는데 한순간 나락으로 가게 생겼네요. 고란 드라기치가 지난번 브루클린에서 듀빙 듀오와 플레이했던 소감을 밝힌 후 피닉스에서 뛸 때의 일화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드라기치는 13-14 시즌 자신이 올스타에 선정되지 못해 그에게 올스타 게임 보너스를 주지 않아도 되자 로버트 사버 구단주가 기뻐했다고 하네요. 자마이칼 그린이 오클라호마와 바이아웃을 협상 중이며 이후 골스로 향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디그린에 이어 자그린까지? 애슈튼 커처를 닮은 미남 스타 카일 코버가 애틀랜타의 프론트 오피스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그는 애틀랜타에서 5시즌 플레이한 경험이 있고 2015년에는 올스타로도 선정되었죠. 카메론 존슨이 피닉스와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 15밀리언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디켄베 무토모는 90년대 농구가 지금보다 더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수비도 훨씬 좋았고 특유의 긴장감이 더 있었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